서울장 안에 이정승, 김정승, 최정승, 삼정승이 사는데 재산은 많지만서도 슬하에 일점 허리가 없어서 명산대찰에 불공이나 들여서 아들 딸 낳아보겠다고 명산대찰 찾아가는데 이렇게 가요. 목요 제기를 고의하고 시주가 든가는 허리 한염염 물던 뿌리고서 산천기도를 들어가네. 산천기도를 들어간다. 이때를 오를 때냐 이 양춘 가까를 보리로구나. 온갖 잡목이 무성하구나. 갔다 오다가 오도 홍나무요 오다가 갈다가 가당나무 진텀 뻑치온 당구요. 이 당구 저 당구 노가지 향당구에 철쭉친 달래가 만발하는데 쳐다보느냐 마당은 천봉 구고 살빙이 백사지로구나. 허리 국군선 늙은 양성은 광풍을 못 이기어서 우주울 줄줄이 반춤을 준다. 이렇게 경치 좋은 뒤 찾아가서 매일같이 산부인 삼정성이 아들, 딸 많이 낳게 해달라고 정성을 드리고 빌었더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산부인이 아마 그달부터 뱃속에 뭐 생기든가 보죠? 하루는 산부인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꿈 얘기를 해요, 꿈 얘기. 제일 먼저 이정성의 부인께서 한마디 해보죠. 아이고. 난 저때 꿈을 꾸는데 가서 꿈에 하얀 백발 노인이 오더니 머리 달비 한 쌍을 죽을래 그 달비를 받아서 침에 폭에다 베베트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어째가는지 요즘 그저 골머리가 자끈자끈 아프고 그저 먹고 싶은 건 시큼털털한 개살기는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어. 산부인이 그달부터 피가 있어가지고서 한두 달에 피가 되어 다이소 요소 달에 오장육부 생겨서 아우 열달 만에 세상 밖에 나올 적에 산부인의 배가 남산만 해졌구나. 아 산부인이 그냥 한날 한시에 애를 베가지고 한날 한시에 애를 낳게 됐어요. 제일 먼저 역시 이제 이정성의 부인이 아이를 낳죠. 그런데 이 양반의 생길이 아주 깍재가 돼서 애를 낳는데 글쎄 이렇게 나요. 괴상망측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우리 홍감이 밤이 되면은 이뻐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귀해주는 쪽에는 좋더니 요런 땐 배가 아파 죽겠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여보 영감 어디 갔어?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 이렇게 새 집이서 또 하나씩 낳긴 낳는데 친수가 불행든지 한 집은 딸을 낳고 한 집은 계집애를 낳고 한 집은 여자를 낳았어요. 이름을 짓어 듣게 해주는 거니 세월 내내 원래 베베이라고 지었죠. 왜 하필 이름을 베베이라고 지었나요? 그것도 이제 이유가 있죠. 베베 오마니가 베베이 낳기 전에 이제 태몽궁 꿀쩍에 그 하얀 백발 노인 혼자서 머리 한 쌍을 받아서 이 침에 폭에다 베베 들어있는 꿈을 꾸고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꿈을 따라서 베베이라고 짓고 역시 이제 세월래 오마니가 태몽궁 꿀쩍에 달 세 개를 받아봤어요. 그래 달월자 세월래 그리고 내월래 역시 달 네 개 받아본 그런 꿈을 꾸고 그 애를 낳았다고 해서 역시 내월래. 그래서 앞집이 세월래 뒷집이 내월래 가운데 집 베베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앞집이 세월래 뒷집이 내월래 두 여자는 벌써 시집살이 가서 아들 딸 낳고 다 잘 살아요. 그런데
가운데 지 배배는 불행이 늦게 시집 못 가고 있다가 남이 가중에 약혼해놓고 예장 홍수 비단 태산까지 받아놓고 이제 시집간 이제 채비를 차렸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이 배배가 한창 예장 받아놓고 이제 바느질할 적에 마침 저 금강산 절에 어여쁜 상자 중이 해백리 집 문 앞에 와가지고서 이제 염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승문안 이로소이다. 이시모로 정여문 금나석은 황암이로다. 염불벼 주님 내 평생 심중에 잡순 마음 연말하신 백발론 일평생을 절사시공에 잘놓이시다 방생경락을 발언하시고 추궁길에도 놓서 있어 늙으신 내 젊은 내겠나 늙으신 내는 먼저 나가고 젊은 청춘 나정 갈제 흥명천지로 하루님 아래 흘러가는 물이라도 서누 나중으니까 이구려 신인산천 만장봉에 청산녹수가 나리는 듯이 차례야 차례로만 흘러 시황행락을 날이 솟아나보 하미로다 배배가 염불 소리가 나길래 문 열고 내다보니까 어떤 상자 중이 아주 잘생긴 상자 중이 염불 하는데 염불도 잘하니와 아주 생기기도 번데기 잘생겼어요. 그래 이제 배배는 바느질은 내던지고 상자 중만 멀어니 내다보고 있는데 마침 이 상자 중에 안방을 보니까 어여쁜 아가씨가 자기를 내다보는데 이 또 배배가 얼마나 잘생겼든지 간에 상자 중에 그 배배를 그냥 보다 못해 그냥 그 자리에서 당장 상자 중에 그냥 녹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상자 중에 그냥 녹초가 돼가지고 염불 허다 맞고 아주 아주 녹아요. 억조 몸으로 나오셔서 시주하오 시주하오 시주 그만 이렇게 상자 중에 녹아가지고서 염부리고 글부고 다 집어치고 도로 금강산 절로 올라가서 반나 생각하느니 그 아가씨 생각 즉 배배의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그만 그 배배로 말미암아 상자 중에 그만 병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상자 중에 병세가 깊어갈 적에 하루는 저리는 주지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 그건 너 어째 그렇게 병이 났냐? 그 이상하다. 이때 그래요. 나 아무 때 연분에 어떤 동네 가서 어여쁜 아가씨를 본담보던 내가 이렇게 병이 난 것 같아요. 그거 안 됐다, 그거 안 됐어. 그럼 살려야지, 살려야 돼. 살릴 계기를 꾸미는데 여러 중돌이 산에 나무를 빌어가는데 쌀이 나무를 빌었다. 쌀이 나무를 불려보여.
가지 덤벙사리나무 사리나무를 불려다가 상자리 종을 살려를 보자 인간들 장부에서 사리나무 저가지 잔발도 사리나무 사리나무를 불려다가 상자 종을 살려보자 이렇게 여러 중돌이 사리나무를 불려다가 채독을 열어가지고서 채독 속에다가 병든 상자 중을 집어입고 겉을 그냥 하얀 종이로 잘 발라가지고 여러 중돌이 이 채독을 걸머미고서 대병네 집을 찾아가갔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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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병네 집을 찾아간다 으쌰 가자 파티 가자 대백네 집을 찾아가자 당도했네 당도했네 대백네 집을 당도했네 이렇게 여러 중돌이기 채독을 걸머 미국 와서 우선 베베 아버지를 찾죠 저 진장 계십니까? 아이고, 그건 누구야? 저 우리는 다름이 아니라 저 중돌입니다, 중. 그런데요, 지금 저 밀가루 한 채도 긁었어요, 밀가루. 그런데 이 밀가루는 우리 절에 불공 들을 때 쓸 밀가루입니다. 근데 이거 좀 난이도 저물고 그랬으니까 이 채도를 갖다가 좀 경성대에 제일 깨끗한 바다 한번 좀 뒀다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그 베베 아버지가 양반의 증오로 반대할 수도 없고, 그래, 그럼 그래야지 하면서, 이 베베 아버지가 이 채독을 갖다가 제일 깨끗한 바에 갖다 놔둔다는 것이 자기 딸 자는 방 베베의 바에다 갖다 이 채독을 갖다 놔두게 됐어요. 채독 속에는 이제 중님께서는 두 눈을 멀뚱멀뚱 하고 있는데 한밤중쯤 되더니 이때 이제 베베이가 한창 예장훈수 받아서 문용을 하다 문득 생각나길 낮에 중돌이 왔다 갔다 갔다 하던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 때 연분에 자기 집에 동영왔던 상자에 생각이 나서 베베이가 물려지르면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삼승, 팔승, 십이승 나사 어느 남군을 의복해 주나요 도거지가 도거지가 상자 중이가 보거나지고 이렇게 물레를 올리면서 한마디 했는데 채동 안에 그 중이 가만히 듣자니까 그 아씨가 자기 대한 얘기를 하며 소리래 상자 중이 이라 내가 이제는 마지막 길이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이 소리 한마디 받아보자 채동 안에 있는 중이 한마디 해보는데 보이골나 이 시골은 제가 와서 보가지 그립다 사정을 누굴 다려 하나요 아이고 대뱅 깜짝 놀라서 아 채동 안에서 소리가 나온대 이거 밀가루가 소리할 편 맞며 하도 무섭고 이상하니깐 사방을 보면서 해요 귀신님 와서 흉 나 사람이 와서 흉내를 내나 귀신인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으니 이 소리 한마디만 더 받아주소 이때 채동 안에는 중이 또 한마디 해보는데 내가 진정껏 나를 먹으시거든.
없는 창동 뚜껑을 열고 부어라. 그땐 배배가 은장들 꺼내가지고 차독 뚜껑을 뚝 뚫고 보니깐 귀가 박 죽거든 중이 하나 안 잤는데 닝큼 꺼내고 자세히 보니깐 아무 때연분에 자기 집 동량 같은 자기가 보고 푸던 상자 중에 분명하니 아무도 없는 독수공방에서 낮에는 차독 속에다 집어있고 밤에는 차독 밖에다 꺼내놓고 두 청춘 남녀가 부모님 눈 속여면서 재미있게 지내다 하루는 상자 중에 하는 말이 자 여보시오 아씨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부모님 눈 속여가지고 어떻게 도리가 없지 않소 아니 낮에 황해도 봉산에 가서 근립이나 많이 해가지고 명년 2, 3월 좀 올 테니까 우리 그때 와서 어떻게 살도록 해봅시다. 이렇게 언약을 맺고 상자 준 황해도 봉산으로 근립 나간 후에 배배는 명년 2, 3월이 온다고 했으니 2, 3월 기다려 2, 3년이 기다려도 가든 상자 중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배배가 기다리다 못해 상자 중 때문에 또 역시 배배가 병이라서 거지. 거진 죽게 됐어요. 이때 베베이 너무도 기가 막혀서 강원도로 금강산에 상자 중에 어디가 고 배배이가 죽는 줄 몰라주나요? 명년 이 3월이면 오마든 상자 중아 어디를 가고서 배배이가 죽는 줄 몰라주나요? 이때야 황천에서 일찍사자 월찍사자 배배이 잡으러 나오니 불쌍하게 죽은 배배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적에 이때에 배배이 거지 거진 죽어갈 무렵 배배이 오마이 혼자 병세를 보고 배배이 아버지 약지러 간 후 배배이 어머니 어머니 나는 가요 빨리 부엌에 나가서 민영 아홉자 밥세그릇 신시킬래 등대 주어요 두 마디 흐득흐득 하더니 배배이가 그냥 빳빳해져요 이때 배배 오만이 혼자 병세를 보다가 배배 오만이 넘어도 기가 막혀서 이야 배빵아 배빵아 죽단 너에게 웬만했냐 너의 아버지 약지러 갔다 이미 혼자 난전을 얻고 죽단 말이 웬만이냐 떠들라서 길을 정해 진짜를 난 내가 누구고 마른 자는 너를 이어 고이고이 길러건만 늙은 부모만 남겨놓고 축산 말이 웬 말이냐 대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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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다가 바깥 말에 나가서 먼 산 바라보며 시름없이 배배오만이 앉아있을 때 이때도 배배의 아버지는 배배이 살리겠다고 약지러 나거든요. 큰 건자약첩 한 첩 쥐어가지고 이 양반이 또 주책 없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그러면서 배배이 한쌍 나서 놀 땐 놀고 먹을 땐 먹고 사람을 교과시하게 되면 배배 그래서 여보
해변지 뭔지 세상이 매세요. 매세이 파라 당돌이 사줘도 몰라요. 어서 들어가 보아요. 배비 아버지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들어두니 죽은 배비를 자는 줄 알고서 얘 배워? 얘 배워? 배워? 아이고 아이고 배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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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는 날 죽었고 나 죽으려는 같이 죽지 애들 남겨내 보죽다 말이 웬 말이냐 하나님도 무심하고 귀신도 야속하지 이 동딸 내 딸 배별 사정없이 들어가다니 불쌍하고 가련구나 너는 이 세상은 누굴 믿고 산단 말이냐 배봉아 배봉아 이민이의 믿어 어서 빨리 내려가거라 배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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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울어본들 세상 떠난 배배이 살아날 길 없죠 불쌍하게 죽은 배배 열두 맺기 묶어서 상부 대체 올려미고 33명 역군들은 어깨 위에 넘치시고 북망산천 떠나가는데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불쌍하고도 가련구나 가련하고도 불쌍해요 배배이 혼만이 거동도서 주침매들 눈에 다 대고 호빵지방에 나오면서 이야 배봉아 만들어라 누워만드 하반디 산골 두고 혼자 간다니 웬 말인가 어하 넘장가 노노 너구리 남자로도 인제간별은 언제 와요 인제간별은 언제 와 오대산이 평지가 되고 대강수가 말라지고 먼지가 날 적에 돌아오나 나라로 너거리 넘쳐노노 살궁한내 삶은 받침 싹신 날 적에 돌아누르노 경풍난에 그린 달리 잦은 목을 길게 빼고서 깨깨울 적에 돌아누르노나 오하 넘쳐가노노 너로 너구리 넘쳐나 너로 너구리 넘쳐나 3700이 들어갈 적에 이승강도 33강 저승강도 33강 칠성강도 나 33강 아그나강 끝나가니 백사장 세모녀 밭에 손발이 시려서 나무가 갔네 오황을 넘쳐 노노 노노노노 너머리 넘쳐 노노 인들거니 하신 말씀이 저성계네 뭐다더니 오늘 나한테 당해서는 대문밖에 조석이구나 오황을 넘쳐 노노 노노노노 너머리 넘쳐 노노 일찍 사자는 손을 끌고 멀찍 사자는 등을 밀며 어서이 가자고 재촉을 하지 이랑이라고 안가서 너머리 넘쳐 노노 너머리 넘쳐 노노 북방산천 노나갈 적에 높은 데는 야자지고 얕은 데는 높아지지 호방지방 올라가니 여기가 북방산이로구나 노노 너너 이렇게 북망산천에 갔다가 배배이 깊이 깊이 묻어놓고
집에 돌아와서 베베 오마니 아버지 생각을 해보니 불쌍히 죽은 베베 하나 넉싹도 듣자고 가끔 무당불러 구털라고 무당불러 구턴대는 얘기를 했더니 무당들이 모여드는데 5,772명 반님에 들었어요. 제일 먼저 이제 무당이 한번 해보는데 아주 점잖은 무당이에요. 그런데 그 가만히 베베 오마니 아버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여러 무당을 다 했다간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대중이 그냥 그지가 될 것 같아. 그 동 중에서 부질부질한 쌈깨나 자르는 친구 불러가지고 예! 이 여러 무당 구슬 숙여보되 자르는 무당이면 그냥 놔두고 모든 무당이면 내쫓아버려라. 응? 이렇게 무당 점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점잖은 무당 나 점잖아. 너무 점잖아. 틀려서 굿이 왜 그래. 그저 내가 그럴 줄 알았시다. 이러고 그만 쫓겨나갔죠. 이때 옆에 있던 아주 까부는 무당이 보니까 자, 저 무당 저렇게 점잖아 흑여다가 그만 쫓겨나갔으니 나는 들어가서 번데기 한번 까불면 괜찮을 것 같아. 한번 까부는데 저렇게 왔다게 저렇게 갈길 번교 땅을 채워 왔다네. 너무 까불어 들려서 나가 내가 저 그럴 줄 알았지요. 이렇게 쫓겨나갔죠. 다음 무당 저 황해도 무당인데 황해도의 보혈이 구시오. 보혈이야 해도 소용없지. 베베이 혼이 와야지. 이 무당 이렇게 했더니 다음 무당 강원도 두배산골 무당이었다. 해가 행금이 만세라 해이다 행금이 만세라 오날라래 오날라래 뭐라는 귀미를 사파는 세계 남소를 부주 한동자와 우리나라 해이다 행금이 만세 소를 내면 화가 되고 우는 소만 끌어들이고 가는 소만 후여들일지 여러분 가정 금년 세수가 대통할 때 물복을 날 흘러들고 구렁복은 귀어들고 송아지복은 맹맹 깡충깡충 뛰어들지 시시게 문만 봉네요 이리를 솟지 황금줄이다 동네 아전 방대전에 나비눈에 꽃이 되고 여러분 몸에 힙이 피어 걸음발마다 당내 나게 준비할지 오랄라네 모신 여러분 금년 신수가 대통하시오 만수무강을 입니다
무당 서울 왕심의 무당이었다. 넋이야 넋이로구나 또 양심산에 천억시야 녹슬랑 녹발에 담고 신의 신체는 금관에 담어 만세가 모돌 망정 놀고 갈까 천하 만두 우리 대가니 멋이 멋대로 뚝 떨어져 우리 대가니 나려왔네 우리 대가니 나려왔네 우리 대가니 나려와서 보는 손만 가는 손만 개수나 손방을 생길 적엔 높은 산에는 눈 올리듯 얕은 산에는 재난 휘듯 옥수 장마에 빗퍼부디 재수나 손방을 생길 적에 이때까진 금년 신수가 소원대로나 되홀 적에 동절문은 닫은 듯이 월무는 여른 듯이 채워지어서 입은 듯이 날쌘 몸되게 나 증지할 적 풍방사지 명을 빌고 강태공에 나를 빌어 손팔십 후팔십 160을 증지할 제 여러분 여러분 혼을 진당 금년 신수가 대통할까고 재수나 손망을 생깁니다 올시구 좋다 절시고 동기동기 덩덩덩덩덩구나 거들그리오 구시로구나 이렇게 여러 무당이 구슬해도 패배의 혼이 도무지 않아요. 그래서 패배의 오마니 아버지가 몇해를 구슬했지만 패배의 넋이라고는 도무지 아니와서 패배의 부모님이 안방에 아주 누워있으며 병이 날 정도로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있을 적에 때마침 저 평양에 어떤 건달 친구 한 사람이 강산 유단차로 다니다가 패배의 구토운동을 우연히 당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건달 친구가 노잣년이나 하루 떠나던 돈은 다 없어지고 배는 고픈데 거리 한쪽 마루에 떡 앉아서 앞을 바라보니까 조그만 오막살이 집이 탁주 파는 집이 있어. 이 건달이 생각을 하길 있다. 내가 이제 뭐 배가 고파 죽을 지니 우선 달래 먹고서 한 잔 달래 먹고 내중에 경을 치든가 어떻게 짝적으로 찾아들어갔죠. 여보, 탁주 할머니 집에 있어? 아이고, 그건 누구요? 할머니, 탁주 한 잔 주소 그래. 이 할머니가 맛돈 짜리라고 좋아서 막걸리 한 잔 주니까 이 건달 녀석이 이거 한 잔 먹고 보니까 부엄 목이 잡아먹은 거 같고 고래 건지 잡아먹은 거 같고 당취에 더 먹고 봐서 견딜 수가 있어. 이따, 사방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 강주를 좀 더 뺏어 먹을 짝짝. 할머니! 왜 그러나 한 잔 더 줄까? 저 할머니 지금 먹은 저 탁주 의상인데 말이야 의상 한 잔 더 주고 아니 뭐 어쩌고 어째 아니 요 녀석이 뭐 의상 요런 장래 부자가 주고 마을 녀석거든냐고 아니 탁백이 의상 아니 안 주겠어? 아니가 이 할머니가 이건 부수하서 아 이거 다 먹어라 다 먹어 다 먹어 아니가 이 건달 녀석이 그냥 탁주 동이채 들어 마시고서 술 주정 한참 하면서 노자 젊어서 노자 좋다 한 잔 먹으면 이렇게 좋단 말이야 아 이렇게 주정 오는데 마침 뒷결에서 그 뒷동네 큰 동네에서 그냥
깨고 치고 꽹다리 치는 소리 하나요? 이 건다리 소리 그냥 얼뚱 깨가지고. 할머니, 아니, 저 뒷동에서 왜 저렇게 북장구 주의하다는 벅색이요? 예, 내 말 들어라. 아이고, 잘 들어라, 요 녀석아. 술 주정만 하지 말고, 술값 이상 내주게 갚아라. 이 녀석아, 그 집으로 말은 말이다. 서울장 안에 이정승, 김정성, 최정산이 명산 내살 불공을 들여 앞집이 세월래, 뒷집이 내월래, 가운데 집이 배배를 났는데, 세월래, 내월래 시집을 가서 아들, 딸 다 낳고 잘 사는데, 가운데 집이 배배는 남이 가정에 약혼해놓고 예장 홍수 비단 그치 받아놓고 그만 배배가 그냥 불쌍히 죽어서 배배이 죽은 넋을 듣겠다고 각동 무당 불러 구토나라고 구토느라고 저렇게 야단복숭이 뺑뺑 야단복숭이 한다. 아, 그래요? 그럼 뭐 그저 배배이가 시집을 가려고 예장까지 받아놨어요. 예, 예장 받은 비단 혼수가 이렇게 여러 가지야. 다리도 다월간단 해가중단 일방단 길진멍줄 호령주 민지세필 삼동주 고난 목공단 만수성산 눈무당 제가동과 와동단 연안자주 진자주 해줄자주 남자주 옥양복 땅봉 민영숙수 인정지리맨 내려서 목사로 칠사로 모세로 세필받은 노래강의 지화지 도산두 금봉차가 도산두고 월자가 도산부고 양포선 백길래가 된다지. 그래요? 아니 할머니 그 참 정신도 좋아서 잘합니다. 또 있겠구려. 예, 그뿐이겠냐. 무척 많지. 또 베베이가 세 살 적에 자랄 적에 베베 할아버지가 베베 귀엽다고 나가 놀면 나가 놀라 한 푼 주고 울면 울지 말라 한 푼 주고 잘 놀면 잘 놀라고 한 푼 주신 노랑런 아흔 아흔 양 일급돈 칠푼 오리 꽁꽁 묶어서 종털 바구니 썩어여 놓고 그만 베베이가 죽었지. 예, 너가 소리 깨나면 들어가서 엉터리 굳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내 술값 좀 갚아라. 아, 그래요? 아, 그럼 아, 할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난 갑니다. 내 돈 벌어다 술값 갚을게요 하면서 이 건다리 배병이 집이 찾아가서 하는 소리가. 여보세요, 거기 계십니까? 아, 누구야? 난 지금 지나가던 박수무다인데 그 댁에서 구톤대죠? 그, 참, 잘 들읍니다. 그, 나, 규탄거리 좀 허게 해주시오. 하니까, 아니까지, 남자 무대에 무슨 일 있어? 여자들 손에 있지, 여자들이 구청에 올려 세우질 않아요. 건달이 생각을 해보니까, 배배이 죽은 내정을 다 알았겠다. 무당 소리나 본께께 한마디 잘 하면은, 규탄거리 하십시오. 할 것 같아서, 구청으로 뛰어나면서 표양 무당 소리 한마디 해보겠다. 헤! 어떠한 무당이냐 딴 성생이 왔는 줄 알았더냐 앞다리 선다가 뒷다리 후가가 양지머리 칼꼬구손 불풍로 야랑 넓은 무당이 왔다고요 주어라. 가만히 보니까 이거 정말 무당이란 말이에요. 한 여자 무당이 나가면서 비는데 세실로 화석을 먹는 인간이 모르는 것은 많고서 아는 것 없사와 신장님 오시는 길에 짊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오는 거 보니까 되긴 돌무냐냐 건달 녀석이 또 한마디 해보는데 되면 장상국 갈 붙지 않고 내다니면 내 성수대로 한 골을 놀고 가겠노라. 여자 무당들이 장상국 갈 붙여 내다주니 건달 녀석이 고갈 쓰고 장삼을 입고 나니까 무당이 떡 되세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정말 배배 혼이 왔다고 한마디 해야 될 모네. 이제 첫째, 배배의 혼이 왔다고 하면은 배배의 오만이 아버지를 찾아 만나봐야 남들이 볼 적에 배배의 혼이 왔다는 표시가 되는데, 자, 여러 맨 구경꾼 가운데 어느 게 배배의 부모인지 요걸 알 수가 있어야죠? 그렇지. 내가 배배의 혼이 왔다고 한번 슬게 울면은 배배의 오만이 아버지가 자기 딸이 정말 온 줄 알고
나타날 것 같아서 한번 베베가 왔다고 우는데 왔구나. 왔소이다. 불쌍히 죽어서 황천비 같은 베베니 혼신인 표양사는 박수무당의 몸을 빌고 입을 빌어서 오나랴 왔소이다.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가고서 딸 자식 베베이가 왔다고 하는데도 모른 채 하나. 살았을 적 같으면은 내가 어딜 갔다 온다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고 동지스 딸 꽃 본 듯이 어두운 밤에 불 본 듯이 화딱딱 뛰어나오는만 죽어 죽었어. 길 갈라서니까는 쓸 곳이 없구려. 오면 온 줄 알며 가면 간 줄 아나. 어머니 어디 가서, 어머니 어디 가서, 어머니. 때마침 한경도 집 할머니가 와 있다 하는 말이, 아이고, 내 왔대, 왔대, 내 무식이 왔대. 베베혼이 왔거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서 가가지고야. 말씀 듣고 보니까 한경도 사투리야. 옳지. 요건 베베 어머니가 아니로구나. 눈치 채고 또 한마디 해보는데, 우리 엄마는 어디를 가고서 한경도 집 할머니가 나오시나요? 한경도 집 할머니 그제가 만강 하옵니까. 나는 죽어서 육신은 붕방산천에 깊이 깊이 묻혀건만 영혼이야 죽었으면 낮아든 친방이야 변했겠소. 내가 시집을 가려고 할 적에 예장받아둔 비단 다리도다 월광단 해가도다 일광단 길주명천 호룡주 명지세필 산동주 바리바리 받아둔 거 대대원이 꼬드왔으니 나보는데 박수무당 앞에다가 다 내다 줘요. 오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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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 받아둔 피단이라도 다 내다 주면 황천에 가서 오마니 보고 풀쩍이면 이따금씩 꺼내놓고 오마니 이번들 오겠습니다. 어머니 빨리빨리 내다줘. 어머니 어디 가서 베베이 한창 왔다고 하는 거 보고 예장 거지 아는 걸 보니까 이건 베베이 혼이 꼭 간 것 같아서 한경도 할머니가 안방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아이고 베베 어머니 빨리 나가보소. 그건 정말 베베는 왔었디야. 그러니까 베베 어머니가 아버지가 얼른 나와서 무당 건달 굳큰 뒤에 서가지고서 가만 귀를 내다고 듣죠. 이번엔 정말 베베가 왔나 안 왔나고 듣고 있을 무렵에 건달 친구는 한창 베베 혼이 왔다고 탁주집 할머니한테 들은 대로 사정을 하던 그때죠. 탄다! 고 반갑구나. 고향 산천이 반갑구나. 고향 산천 초목들도 나를 보고서 반기는데 우리
그 대비가 왔다고 한데도 몰라주나요? 오만하니 아버지, 오만 아버지가 날 이렇게 관세를 한다면 내가 차라 저게 우리 할아버지가 나가 놀면 나가 놀라 한 푼 주고 울면은 울지 말라고 한 푼 주고 잘 놀면 잘 놀라고 한 푼 주신 노당도 나흔아흔낭 일곱 돈 칠푼 오릿 꽁꽁 묶어 총털방울이 속을야던가 이것이라도 다 내다 주소 오마니 아버지 어디 가소 오마니 아버지 아소 거구 부정하여다 불체여식 딴 자식이라도 남아도 관세가 심해 오만 아버지 어디 가소 대대 오마이갓 뒤에다 이 소리 듣고 그냥 울음보가 급하게 터져 나오는데 아이고 내 딸 왔구나 아이고 아이고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내 딸이 살아서도 정신이 좋더니만은 죽어서도 정신이 그냥 일람초기로구나 내 딸이야 내 딸이야 엄마니 말 들어요 날 같은 불초여시 길렀다가 무엇에 쓰려고 길렀나요 오만아본 신세를 만분지 이르다도 갚았더니 나는 죽었습니다 솟아나 지르나나 지고 싶어지며 당상 악발을 들근 양친 부모는 두고 가난 가고 싶어서 가나요 나는 내 명에 죽었습니다 조금도 서로 말고 알겠어요 마지막 왔다가는 이래 오만인 보았으나 아빠지 어디 갔어 아빠지 얼굴 좀 봅시다 아빠지 어디 갔어 아빠지 아빠지 베베 아버지 똑 나와 있다가 이 소리 듣고서 지음자는 채모에 목을 놓고 울진 못하고 그냥 대만 두께비 배처럼 불뚝 하다가 이건 정말 뻐근하구나. 예, 네 애비가 여기 나와서 있다. 그까지 예장이다. 뭐이냐? 네 애비, 네 애비 다 잡아가고 우리 집 기둥뿌리라도 다 빼가라. 이렇게 우는 걸 보니까 그 두들근이가 베베 오마니 아버지가 분명해. 이렇게 딱 베베의 부모님은 찾아놨는데 이때 엉터리 건달 무당이 한쪽을 내다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둘이 어린 애를 창대가다 얻고 와서 자꾸 울고 있어요. 울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쉐올리네 뭐, 이런 소리가 가만히 귀결해 들려요. 옳지. 저 베베가 어려 자랄 때 앞집이 쉐올리 뒷집이 네올리가 같이 자라났다더니 아마 쟤들이 세월리에 네월리가 저러고 와서 울고 있나 보다. 쟤들 쓱 불러 찾아 만나봐야 베베 혼이 왔다는 표시가 분명히 되어서 돈을 좀 벌어갈 작전이란 말이에요. 한번 해보는데 엄마지 아빠지 또 한 가지 불화가 원통한 것이 있어 이다. 내가 자랄 적에 자고 깨면 문산에 달래캐기 춘산에 나물캐기 하면서 죽자 살자 할며 같이 자라던 앞집이 세월래 뒷집이 내 원래가 이 곁에 와 있으면서도 나를 모른 척 하는구나 세월래 내 원래야 만나보자 이리 나올리만 만나보자구나 세월래 내 원래야 너희들이 오늘날 나를 만나보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구토구 가는 길에 너 억구한 귀한 자식들 몽땅 다 잡아가겠다 아이고 세월래 내 원래가 아이 잡아가겠다니까 무서워서 억구한 알쑥 돌려가지고 애 머리를 만져보니까 머리통이 그냥 두근두근두근해요 거기에 진제를 업고 있으니까
몸과 몸이 다 알쳐서 머리가 뜨거운 걸 아그 박승부당이 잡아갔다니까 그저 머리가 뜨거운 줄 알고 이 부여자가 얼른 나와서 구청에 떡 앉아요. 자 그러나 요게 세월낸지 조게 내월낸지 아 이름을 또 알 수가 있어야죠. 세월래 내월래야 말 들어보아라. 나는 죽어서 풍망산천에 가서도 아직까지 이름을 곤치지 않았다마는 너희들은 나 죽은 후에 이름이나 곤치지 않았느냐. 예, 내가 이름을 왜 곤치냐. 난 세월래 세월래대로 그냥 고달했다. 아이 요쪽에 세월래라고 할 적엔 저쪽에 앉은 아가신 내월래가 분명해. 세월래 내월래 약간은 분한 지심에 그리하였지만은 형제지간에 복은 못 주나마 어찌 화야 주겠느냐. 동방사균명을 들고 강태공 나를 빌어 선팔십 후팔십 일배의 육성을 증제해주니 스승군자 속 태우지 말고 부지평하니 자리 끌어. 세월래 내월래야 마지막 왔다 가는 길에 또 한 가지 손 있다. 너하고 나하고 자단책에 자고 깨면 시나가 빨래져가면 빨래도루 있어 몇 감으면서 내 손목이 크냐 내 손목이 크냐 하면서 서로 서로 만지고 쥐고 하면서 놀던 세월래 내월래야 손맥이나 한번 쥐어보자구나. 예. 난 정말 손목은 못 내겠다 못 냈어. 예. 동네 할머니 하는 말이 예 요건 베베이가 꼭 왔다 어서 손목 조금만 쥐어보라고 해라. 아니가 세월래 내월래는 부끄러워서 돌아서서 손목을 쓱 내다니까 너야 손목을 쥐어보니 부들부들은 손목이 살았을 적에 만지던 손목이 그냥 그대로 변치 않았구나. 마지막 왔다 가는 길에 세월래 내월래 손목이라도 한 번씩 거치어보자. 그냥 세월래 내월래 손목을 갖다가 그냥 스달 금음날 두부자루 주물러 듣거든. 주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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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주물러요. 그 구경꾼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이 무당녀석 아주 괘씸해. 아니 저런 녀석이 있나? 아니 세월래 내월래는 마주서서 말도 못한 이런 유부들 아니 저 무당 녀석이 막 손목을 잡고 희롱해? 야 저 이상하다. 저 녀석 우리 정말 베베 혼이 왔나 안 왔나? 허기 떠봐줘 허기. 어떻게 하는 거니? 동네 갓을 모아다가 구처에다가 책엔 올려 쌓아놓고 제일 밑에다가 베베 아버지 갓을 금지 거걸려다 꽉 꽂아놓고서 예 박승부가 예, 너 베베의 혼이 죽말 왔다지 꼭 왔어? 그럼요, 꼭 왔습니다. 그래, 네가 베베의 혼이 꼭 왔으면 이 갓 중에 너희 아버지가 즉 베베 아버지 갓이 이 갓 중에 하나 있다. 너 그 갓을 찾아내라. 너희 아버지 갓을 만일 못 찾아내면 너는 당장 요 자리에서 즉사하리라. 아이고, 이거 야단 났어요. 자, 그 많은 갓 중에 왜 베베 아버지 갓인지 이걸 알 수가 있으니 큰일 났단 말이야. 큰일 나서 아이고 야단 났. 됐다. 내가 이제 죽기는 매일 봤는데 호톨 그럴 듯이 하면서 가슴 그냥 모질이 째버리다가 내가 죽든가 살든가 살짝적으로 한마디 해보는데 헤이 괘씸하고 누구 괘씸하구나. 양반의 갓과 상놈의 갓을 어디다가 함부로 섞어놓았느냐. 우리 아버지 갓 하나만 남겨놓고 모두 다 찢어버리겠다. 이것을 들고 나보니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죽자니까 저쪽에 한 사람이 있다가 그 내가 찢네 내가 찢어. 가만히 보니까 여기 이제 그 간림자들이 모두 와 있는 것 같아. 옳지. 이번엔 사방을 슬슬 보면서 갓을 째야 되겠다.
이것을 들고 나와 우리 이것들 우리 아버지가 아세 아닙니다 죽겠건 아이고 내가 죽네 옳지 이제 빨리빨리 제대로 이것을 나 들고 나와 우리 제철 가시 아닙니다 이것은 나 다시 봐도 아버지가 가시 아닙니다 요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저렇게 보고 요렇게 봐도 이것도 아버지 가시 아닙니다 쭉쭉 째니까 구경꾼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갓을 모조리 내려 째는 걸 보니까 그냥 두어뒀다간 대비 아버지 갓 하나만 남겨놓고 그냥 다 쬐을 파냐요 그땐 간임자들이 우욱 와서 야 내가 갔어 제주금 갓을 다 쓰고 달아난 다음에 그 복판에 큼직한 갓이 하나 남대 가만히 그 대비 아버지 동작을 보고 이 갓을 보니 그게 대비 아버지가 분명한 것 같아서 이 갓을 들고 보니 우리 아버지 갓이 분명하구나 먼지가 한 두께 묻었건만 떨어질 사람 하나 없었으니 이 안에 원통하냐 마지막 왔다 가는 길에 아버지 갓이라도 털어주자구나 갓을 툭툭 털어요 예, 요건 정말 베베이 꼭 왔구나 이렇게 여러 사람 속이고 이 건달 엉터리 굳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가는데 떠나간다 떠나간다 배땡이 혼세니 떠나간다 잘 속았구나 잘 속았네 배배배 오마나 번 잘 속았네 이번 구세야 돈 잘 본 건 니떡니떡니다 닭주집 할머니 덕택입니다 닭주집 할머니 돈 받아요 천냥 줄 돈은 만냥 주고 만냥 줄 돈 억만냥 올 빚는 돈밭 전기를 장만하여 국기영화를 누리서서 이런 구슬 세 번만 했다간 천하